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9월의 첫 일요일 첫 영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었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윤석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외교, 짱이죠.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선명성을 쥐고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념을요, 정치에 구현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왔지만 지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개혁만큼은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방향은 맞더라도 과정이 틀렸죠. 허구를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이 개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는 잘못을 안 순간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인은요, 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은 여럿의 사람을 피해보게 만들죠. 국민의힘이요, 7일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환영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계가 다 각자 도생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의료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점 재논의. 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6일에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 상호 존중을 전제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미 2020년 9월 4일에 전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회장과의 협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일방적 파기로 이천은 과학이다.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면 좀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요. 제가 2024년에 이미 의대생들을 뽑혔습니다. 전국에 3,000명의 학생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1학기, 2학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업을 하지 못하고 등록금만 날렸습니다. 자, 2024학년도 3,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기존의 3,000명에 2,000은 과학이다 해서 비과학적으로 1,509명이 증원이 됐죠. 4,500명의 1학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학년이 1학년 수업을 할 수 있냐? 아니죠. 지난번에 수업을 못한 이 3,000명이 보태져서 전국에는 7,500명의 의과대학 학생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의 질은 떨어지겠죠. 들어가서 수업할 수 있는 공간도 교수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려서 2026학년도는 다시 2000으로 간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2026학년도에는요, 4,500명, 3,000명이 보태진 5,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026학년도는 12,000명이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주의 학번으로 수업의 질 떨어질 것이고요. 학생의 질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죠. 국민의힘 손용훈 대변인이 이날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료계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신 승리하고 있고 또 국민팔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의사들은 국민 아닙니까? 의료진들의 가족은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의대생 1학년에 등록금만 놓고 날린 그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했습니까? 다시 또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장난하고 있습니다. 장난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정부가 7일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결정한 바가 없다. 이건 뭐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의료계가 의견을 안 내면 재논의가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의사협회는 말 바꾸는 정부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원에 제 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저도 묻고 싶은데요. 말을 바꿔도 너무 자주 바꿉니다. 정말 2024년 4월 5일에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2024년 9월 3일에 또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호떡 뒤집듯 말이 바뀌고 있는 것,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사협회도 말을 바꾸는 정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죠. 2020년 9월 4일에 지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협의문조차 쓰레기 취급하면서 먼저 약속을 파기한 책임이 있는 윤 정부 쪽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부분, 대화를 할수 없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된 이후 2026년 증원 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 보도 자료를 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존심 싸움 아니죠? 국민의 생명권 두고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뭡니까? 정부가 이기든 의사가 이기든 지는 쪽은 국민이죠. 오롯이 국민이 다 감당해야 되는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서 정부가 받을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한 가지뿐,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00은 과학이다. 이게 이미 비과학이 돼버렸는데 과학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을 침대로 배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요. 김화랑님의 글입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의견, 과학적 분석, 과학적 근거라면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이밀 때마다 실소를 참을 수가 없다. 연구기관 실제설, 창조설, 지구평면설, 지구공동설, 지구온난화 허구설, 백신 무용설 등 과학에 배반하는 논리를 펼치는 이들이 꼭 하나같이 우리 주장은 과학적 분석에 의거한 근거가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국무조정실이 의료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국민연금이 과학적인가? 폰지사기 아니냐? 청년층에는 연금 납부액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국민연금 폐지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참도 과학이다. 또 정부는 이미 의견을 제시한 의료계에게 의견 안 내면 증원, 재논의는 불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올 초부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의료계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의료계 의견이 정부가 이미 낸 결론과 합치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내지 않은 게 되냐?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과학이 뭔데?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근거 짜맞추는 거?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은 고의 배제하는 거? 내가 논문 써봐서 아는데 그건 말이다. 과학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하는 거다. 정부의 협의체 제안에 그동안 공식 입장을 안 냈던 대한의사협회가요, 국조실에서 증원 유예는 아니다라는 설명이 나오자 딱한 문장짜리 입장문을 냈는데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최한나 대변인은 여야 의정 협의를 6일에 하겠다고 해놓고 7일에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유예된 게 아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정부를 어떻게 믿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사회와 경기도 의사회도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증원 중단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 사과는 2020년 9월 4일에 작성한 협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사과 요구를 한것 같고요. 박민수의 경질, 파면을 포함한, 것까지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의사회장들과 대한 응급의학의사회 서울대 의대 일부 교수들도 내년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체 출범으로 의정 대화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2026년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쪽, 의료계에서는 2025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하라. 기존의 요구가 서로 아직 뭐 전혀 뭐 타협이 없죠. 충을 이루고 있는 것. 이 의료 대란의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것. 국민들의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윤석열의 지지율로 표현이 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공백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에 재검토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뭐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입시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권력자가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원래 고등교육법이요, 신입생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에 대입에 대한 시행 계획이 완벽히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게 지난해 4월 30일까지였었는데요. 중간에 윤석열의 2000은 과학이 다를 만들기 위해서 5월 30일날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2000을 던졌죠. 각 학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나눠 가죠. 서울 지역에서는 의대 증원 없다라고 얘기했고 지방 의대에서는 두 배까지 늘린 것도 있죠. 그래서 끼워 맞춘 게 2000이 아니라 150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4월 30일 날 끝냈어야 되는데 5월 말에 수정을 했습니다. 증원을 멈추는 것도 못할 건 없죠. 이미 모든 것이 권력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편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을 안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4월 30일 날 끝냈어야 되는 걸 정부의 권한으로 한 달 정도 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해서 수정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속 시끄러운 게 뭐냐면요. 지난 7월에 재외국민 외국인 전향이 시작돼서 소송 우려가 나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손을 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죽어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의대 입학 정원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정정해야 되죠. 대학하고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정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시행계획 재심의를 해야 되고 모집 요건까지 고쳐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툭 던져서 마쳤기 때문에 그 뒤에 일은 또 그 뒤에 혼란은 어쩔 수 없이 윤 정부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손볼 수 있는 시기가 넘었다라고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정부의 권한으로 바뀌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손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손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미 뽑힌 수시에 대해서는 접고 최소한의 숫자만 정시로 뽑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학부모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율은 팍팍팍 떨어지겠죠.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고요. 나라가 없으면 정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댓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악을 뽑을 수가 없어서 차악을 뽑았는데 최악하고 싸우랬더니 지지자들하고 싸우고 있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분은 우파죠? 우리가 결국은 해내야 되는 것은요.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10년 주기설이 문재인의 무능력함으로 5년 만에 깨졌죠. 다시 이 보수 정권에서 그런 일이 또 생긴다라고 하면 그 조롱과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정권을 재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더 크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한국 의료계를 박살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네요. 결국 의료민영화, 원격 의료, 외국의사 도입 등 지금까지 막아왔던 장벽들을 의사 숫자 부족하다는 핑계로 다 허물어버리는 수순으로 가게 될 듯합니다. 결국 돈 있는 소수 아니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의료 서비스는 꿈도 못 꾸는 사회로 진행되겠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끊었고 백없으면 죽는 세상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정치계 권력자들은 인효왕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푸쉬 한 방으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받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어간다라는 것. 지금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죄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